안녕하세요, 유지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칠했던 해처의 트랙과 장구류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해처의 트랙인데요. 트랙은 바이오 메카 서페이서 블랙을 밑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블랙 서페이서는 색이 진하기 때문에 도료의 차폐력, 발림성이 매우 좋습니다. 붓은 넓은 평붓을 사용합니다. 넓은 면을 칠할 때 확실히 편하거든요. 그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네, 다 칠해봤습니다. 이제 이 바퀴들을 도색해보겠습니다. 이 트랙 부분과 보기륜 부분은 이 검정색 서페이서를 그대로 쓰고 이 바퀴 부분만 위장색을 칠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저번에 칠했던 바디의 밑색은 매우 밝은 색이었던 샌드색이었고 이번 트랙의 밑색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같은 도료로 같은 색을 칠해도 색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트랙에 웨더링을 할 거라 딱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색감에 민감하신 분은 밝은 색을 깔고 샌드색을 깔고 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저 칠해보겠습니다.
네, 트랙을 다 도색해봤습니다. 예, 보기륜까지 깔끔하게 칠하는데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바디에 순간접착제로 붙여줍니다. 미리 도색한 사이드 스커트도 같이 붙여줍니다. 여기서 순접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가 도색된 면이기 때문에 휴지나 무수지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 네, 벌써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마저 붙여줍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붙여봤는데요. 어떤가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장구류들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장구류는 아주 작기 때문에 네, 세필을 사용해서 칠하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아직 웨더링이 한참 남아있긴 하지만 100% 붓도색으로만 만든 독일군 3색 위장 해처입니다. 이 색이 있는 서페이서를 적극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색만 서페이서의 색만 잘 이용하면 에어브러쉬 없이도 쉽게 탱크의 붓도색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웨더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TV였습니다.